잉카 제국의 영광과 몰락의 역사가 서린 곳, 성스러운 계곡을 누빈다. 가파른 절벽 위의 투명 캡슐에서 100만 개의 별빛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높은 봉우리에 세워진 경이로운 마추픽추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낸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 티티카카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넓고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경험하는 경쾌한 일상 탈출. 나는 지금 페루로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페루까지의 거리 16,000km. 지구 반바퀴를 훌쩍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나는 뉴욕을 거쳐 23시간의 비행 끝에 페루 리마에 도착했다. 페루의 수도 리마는 남아메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리마는 스페인 침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세웠다. 그래서 리마의 구도심은 스페인풍 건물로 채워져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리마 대광장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나는 먼저 광장 한편에 세워진 리마 대성당을 찾았다. 엄숙한 분위기의 성당 내부는 화려하면서도 진중한 종교적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는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무덤이다. 무덤에는 그가 잉카를 정복하는 장면과 이에 동참한 13인의 이름이 모자이크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Francisco Pizarro cuando llega aquí a esta ciudad de los Reyes coloca las primeras piedras y maderas de Panamá para construir esta iglesia mayor. 그를 비롯한 스페인 침략자들은 번성하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했다. 그리고 막대한 황금과 조화를 빼앗아 스페인으로 보냈다. 하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던 피사로도 결국 이권을 두고 다투던 동료들에게 목숨을 잃고 만다. 성당 지하엔 고관대작들의 무덤이 있는데 피사로의 유골함은 그의 사후 430여 년 만에 발견된다. Inside the secret tomb of Francisco Pizarro. Ah, secret tomb of Francisco Pizarro. We don't know, but what's encountered 1977. Okay. 발견된 유골은 암살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보여준다. 열을 붉은 꽃은 없는 법. 막대한 권력으로 페루를 호령하던 그 역시 허망하게 삶을 마쳤다. 나는 성당을 나와 광장과 맞닿은 우녀온 거리로 발걸음을 옮긴다. 리마에서 가장 번화한 우녀온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그득하다. 그 중에서 나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옛 잉카의 부활을 꿈꾸는 거리 예술가. 조금 섬짓한 장식과 동작으로 보는 사람에게 절절한 마음을 표한다. 나는 태평양을 마주한 리마의 미라플로레스 지구로 발걸음을 옮긴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시원하기 그지없다. 나도 좀 더 바다를 즐기고 싶어졌다. 내가 선택한 것은 미라플로레스 해안의 명물, 동력 패러글라이딩. 안전띠를 조이고 땅을 박차오르면 리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넋을 잃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조종사가 바다를 가리킨다. 손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돌고래 가족이 보인다.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라는데 어쩐지 이번 여행은 시작부터 운이 좋다. 나는 리마를 뒤로 하고 잉카의 후예들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리마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옛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 도착했다. 해발 3,400m에 위치한 쿠스코는 300년간 잉카 제국의 수도였다. 잉카 문명과 스페인 식민시대 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광장에는 작은 왕국에 불과했던 쿠스코를 남미 최대의 제국으로 키워낸 파차쿠티 왕이 늠름하게 서 있다. 쿠스코 곳곳엔 잉카 시대의 흔적이 지금도 잘 보존돼 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은 잉카의 태양신 인티를 모셨던 황금 사원 코리칸차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 건축의 정수였던 이 신전을 파괴하고 외벽의 황금을 모조리 뜯어냈다. 그리고 그 기단 위에 산토 도밍고 성당을 지어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잉카의 후예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들이 사는 곳, 성스러운 계곡을 찾았다. 쿠스코 인근에 자리 잡은 계곡지대는 땅이 무척 비옥해 농작물이 잘 자랐고 높은 절벽 덕에 외적을 막기에 좋았다. 그래서 잉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성스럽게 생각했다. 성스러운 계곡의 첫 번째 마을 피삭은 우루반바 강변에 자리 잡고 있다. 성스러운 계곡의 길목을 통제하던 이 마을은 인근 지역의 농산물이 집결하는 시장으로 유명하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옛 모습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판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우리네 전통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정겹다. 멀지 않은 정글에서 자란 열대 과일들과 고원에서 자란 농작물까지 모두 하나같이 싱싱하다. 주식으로 먹는 콩은 알이 무척 굽다. Pero solo en esos casos. Pero es normal que todos los domingos veamos que la gente esté saliendo muy temprano a comprar aquí, ya sea frutas o verduras, en especial que son muy económicas para nosotros. 그런데 주변 건물 지붕 위로 눈길을 끄는 장식이 있다. 소와 십자가? 무슨 뜻일까? (웃음)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소와 십자가로 조화를 이룬다.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올라. 성스러운 계곡을 누비기 전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코카나무 잎사귀. 코카잎은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자양 강장제다. 잎을 직접 씹거나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어 차로 마신다. 특별한 효과라도 있는 걸까? Cuando digamos vienen los visitantes extranjeros o de Lima, les choca el clima y empieza a volverse pálidos, empiezan a arrojar, que lo llamamos el soroche. Y este mate es muy buena para reaccionar ese malestar. Es un mate de coca. 정성스럽게 우려낸 코카차 한 잔. 구수한 차에 담긴 아주머니의 친절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다시 길을 나선 나는 성스러운 계곡의 명물을 찾아간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캡슐. 지상 400m 높이에 설치된 이 캡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10대 어드벤처 숙소 중 하나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묵으려 한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다양한 안전 장비들. 그리고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드디어 절벽을 향해 출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절벽을 바라보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어렵사리 발걸음을 떼고 용기를 내본다. 평지에서의 한 걸음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쉽지만 절벽 위에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다. 방문길을 찾아보니 이 호텔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렇게나 훌륭하다는데 고통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나 보다. 하지만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다. 가느다란 쇠밧줄 한 가닥에 의지해 허공 위를 걸어간다. 포기하고 싶어도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펑펑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무사히 통과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갈 길은 먼데 서산에 해가 진다. 지는 해를 뒤로하고 다시 절벽을 오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출발한 지 두 시간 만에 드디어 골인! 무사히 살아남았다. 더러워진 손끝이 아리다. 절벽이 레스토랑은 생각과 달리 제법 그럴싸하다. 싱싱한 식재료로 요리한 근사한 저녁 식사로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린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어땠을까? Inoubliable pour les enfants et pour nous. Et pour nous. Et ce qu'on pensait trouver ici, on pensait faire une petite promenade attachée à une corde de sécurité. Et en fait, on s'est retrouvé à faire une escalade de 300 mètres. 300 mètres, complètement extrême. Voilà, mais il a réussi à le faire, on a réussi à le faire, donc je pense que tout le monde peut le faire. Si je devais recommander cette activité à des membres de ma famille ou des amis, bah, c'est puisque c'est une expérience. À faire une seule fois dans une vie, ouais. Pour moi. Mais c'est à la faire. 이제 각자의 방으로 갈 시간. 다시 벼랑에 매달려 내려가는데 보이지 않으니 무섭지도 않다. 그래도 문을 열고 캡슐로 들어온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캡슐 내부는 좁지만 아늑하다. White one, okay. 한쪽에 마련된 화장실과 세면대.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췄다. 창문 밖엔 무엇이 보일까? 해가 진 계곡은 고요할 뿐이다. 나는 캡슐 밖으로 나가 별을 보기로 했다. 마침 오늘은 달이 없는 밤이다. 올려다본 하늘엔 은하수가 흐른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황홀할 뿐이다.
별빛을 이불 삼아 푹 자고 일어나니 잠자리 머리맡에는 성스러운 계곡 한 자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살포시 다가온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나는 드론을 띄워 경치를 감상하기로 했다. 내가 이곳에 올라와 하룻밤을 보냈다니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제 캡슐을 떠날 시간. 절벽을 내려갈 땐 짚라인을 이용한다. 난생 처음 타는 짚라인에 다시 가슴이 콩닥콩닥. 오케이. Yep, ready to go.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무서움은 이내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는다. 짚라인을 일곱 번 갈아타며 성스러운 계곡을 감상하고 30분 만에 무사히 도착했다. 마추픽추 마을에 도착한다. 5천 명도 채 살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연간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유는 단 하나,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다. 입장권을 얻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여권 사본을 등록하는 것. 암표 거래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8월 입장권은 이미 3월에 다 팔렸단다. 마추픽추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험난하다. Vale mucho la pena. De hace tiempo que queríamos venir y ahora pudimos hacerlo. Sí, tampoco es tan fácil. Son tres aviones, bus para llegar acá, el tren. Entonces igual es lejos. Y una experiencia única además. 5시간 만에 여권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표를 사기 위해서는 경찰이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매표소로 가야 한다. 내가 배정받은 시각은 내일 새벽 4시 반. 불과 3km 떨어진 마추픽추를 두고 갈 수가 없다니. 잉카의 품에 안기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나는 전문 산악 가이드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 마추픽추를 보기로 했다. Llegando a la montaña, a la misma cumbre de la montaña, tenemos la recompensa de visitar o ver Machu Picchu desde un punto alto y poder ver también cómo se ha sido construido Machu Picchu. Fue utilizado como un punto de observación para planificar la construcción de la ciudad de Machu Picchu. 마추픽추를 다른 각도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니 무척이나 기대된다. 그런데 갑자기 vamos a dejar estas hojitas de coca, son ofrendas exactamente a la montaña. Y es que también las montañas nos cuidan, nos protegen. Para dejar una ofrenda no es cualquier hoja, se tiene que buscar las mejores hojas que están. Vamos a dejar tres hojitas de coca representando a sus tres mundos espirituales. Mundo de los cielos, mundo de los vivos, mundo de los muertos, ¿no? 가이드를 따라 코카 잎을 손에 들고 입김을 분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코카 잎을 바친다. 그리고 깨달았다. 정말로 산신령의 도움이 필요하단 걸 말이다. 한때 놓였던 사다리가 없어져 이제는 맨손으로 암벽을 올라야 한다.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를 갖춘 등반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것이 필수. 조심. 준비 없이 간다면 무척 위험하다.
가이드의 도움으로 네 개의 암벽을 무사히 올라왔다. 이번엔 가파른 산길을 지팡이의 의지에 오른다. 등산의 고통은 멋진 풍경으로 사라진다. 떠나온 마을이 어느덧 발밑 저만치에 있다. 4시간을 꼬박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깎아지른 봉우리, 푸투쿠시 위에 올라서면 경이로운 유적, 마추픽추가 한눈에 들어온다. 112년 전, 미국인 하이럼 빙엄이 마추픽추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길을 나섰지만 마추픽추 입장권을 판매하는 문화부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름이 불리면 신분을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다. 하루에 파는 표는 단 1,000장뿐. 인기 코스는 벌써 빠르게 팔려나간다. 제대로 둘러볼 수 있을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내국인도 어린아이도 예외는 없다. 입장객은 누구나 직접 와서 기다려야만 한다. 이틀에 걸쳐 8시간 가까이 줄을 선 끝에 드디어 사게 된 입장권. 이제 정말 마추픽추를 향해 떠난다. 낭떠러지를 깎아 만든 아찔한 길을 타고 산봉우리로 올라서면 공항을 방불케 하는 신분 확인 후에 비로소 페루가 자랑하는 잉카 제국의 상징 마추픽추로 들어설 수 있다. 모든 길은 일방통행. 중요한 볼거리를 놓쳐도 지나치면 돌아설 수 없다. 그리하여 마주하게 된 장엄한 풍경. 나는 할 말을 잃고 만다. La verdad que lo único que puedo pensar es en hacer el camino Inca. Volver para hacer el camino Inca, porque me parece que debe ser una experiencia más alucinante que esta. Pero sí, me siento muy bien. Me siento feliz. Y traje mi piedrita para que se cargue de energía. 하나뿐인 출입구를 지나 유적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아직도 이 도시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제국 전역에서 모인 700여 명이 이곳에 살았다는데 정확한 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미뤄짐작할 뿐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곳이 잉카 제국의 황제를 위한 별궁이나 성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600여 년 전 지어진 유적에서 시간을 초월해 잉카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황제가 재물을 바치던 신성한 바위는 산봉우리를 꼭 닮았다. 1983년 유네스코는 마추픽추를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한다.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가 동시에 인정된 것이다. 1,100개가 넘는 세계유산 중 복합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마추픽추를 포함 38개뿐이다. 하지만 유명세로 인한 관광객 급증에 유적의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봉우리 정상의 지반이 약해 주 신전의 벽은 발견 당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페루 정부는 입장객 수를 점차 줄이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이곳이 언제까지나 우뚝 서 있길 바라본다.